사랑의 교회가 2,100억 원을 띄어 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 교회에 새로운 상을 제시했던 사랑의 교회. 그런데 최근 건축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지하를 교회가 쓰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신축을 둘러싼 특혜 논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신축 현장.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로 닦은 터에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 두 채가 들어섭니다. 최대 지하 8층에서 지상 14층, 땅값 1,174억 원을 포함해 약 2,100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신청사 사업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들어서는 지리적 위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서로는 테란로의 연장선이며 남북으로는 반포대교에서 과천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히 대법원 앞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이른바 강남 노른자의 땅에 대형 교회가 들어서자 주변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꿈쩍방금도 이긴데 근데 그 사랑의 교회 땅은 더 달라고 그러겠지. 그 수령 인구가 4만에서 5만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식당들은 잘 되겠죠, 식당들. 교회에 딸린 부서들이 또 있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게. 회사로 치고 계열사 비슷하게 해서. 새로 지어질 사랑의 교회터는 과거 꽃마을이라 불렸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준비 기간에 400여 가구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촌을 만든 것이 꽃마을 역사의 시작입니다. 90년대 접어들어 서울시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쏟아 판자촌을 철거.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서초 꽃마을 개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의 위상을 고려해 조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법원 옥상을 쳐다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서 쳐다보는 우리나라 법 밑에 있는데 대법원이라는 것은 3대 권력기관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시야를 너무 가리는 것을 좀 싫어했겠죠. 그런데 최근 그동안 개발 발목을 잡아온 대법원 앞 높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꽃마을 지역 내 사랑의 교회를 짓는 건축안이 지난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꽃마을 개발의 첫 포문을 열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니시고 하니까 이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예. 그 지구 다니게 된 그 사랑의 교회 자리 그 옆자리도 그 부지가 거기가 2,300평 되잖아요. 거기도 지금 뭐 21층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대법원과의 협의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법원뿐만 아니고 주민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나온 겁니다. 사랑교회를 해제해주면서 주변에서도 같이 해제가 되면서 개발 단계가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 높이라든지 이렇게 다 변경이 됐습니다. 2012년 말 서초역과 맞붙어 있는 구역 일대의 지도가 바뀝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가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우선 두 개의 역 출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출구 한 곳이 개설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도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도로는 교회 건물 주광을 관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역의 공공 도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교회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유난히 건물 크고 그다음에 또 출구를 또 교회를 지나서 나가는
들어가게 만든다고 또 그런 얘기가도 있으니까. 아니지, 불편하지. 동네 사람들은 차도 굴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럼 워낙 크게 저 설치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해가 그게 되나?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봉합 사는 거지.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 올해 1월로 접어들면서 공사장 옆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도로 지하에 교회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왼편에 있는 참나리길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도로였습니다. 도로 아래 교회가 쓰는 면적만 총 5,744제곱미터. 새로 지어질 건물의 약 8% 정도에 달하는 꽤 넓은 면적입니다. 도로 지하에 교회가 짓는다면 이거 주민들한테 뭔가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지. 마라 땅 밑에다가 교회, 거긴 교회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랜드에. 지하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저렇게 해줬다면 남들도 해줘야 되겠죠. 뭐. 공공도로 지하에 어떻게 교회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가 도로인데 그 지하를 파버렸단 말이죠. 지하에 본당이 들어가고 지하에 어떤 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도로 지하에 어떤 그 사적인 용도, 공공 목적이 아닌 용도에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건축사에 전례 없는 그런 경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공사는 이미 지난해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이 들어가요, 지하층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도로를 저희가 파게 됐던 거고, 물론 적법하게 이제 허가를 받던 거죠, 우리 측에서. 네. 파고 나서 그 위에다 이 판을 깔면 다시 정상적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네. 이 저 상가나 통로나 뭐 이런 기타, 네. 도로로서 공공 그 시 도로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네. 네. 도로 전용이라는 것이 지상, 그 공간, 네. 지하, 예, 저 3차원에 걸쳐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특정 교회에서 공공 도로의 지하를 사용했던 적은 과연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설계가 그동안 뭐 전혀 없었다. 국내에는 있는 사례가 없다 그러던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이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어쨌든 뭐 심의에서는 뭐 이게 이제 다룰 내용은 아니었었지만은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어요. 허가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도로의 지하 공간 사용 이래 가지고 도로법 제 3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 도로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의 지하 부분에 통로, 지하상가, 지하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그 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법상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등과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도로의 지하를 교회가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특정 단체의 소유 건물이 뭐 반영구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도로 점용 허가 부분에서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사례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도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지상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의 도로 위에 특정 단체의 건물이 계속 서 있는다는 생각하고 다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백화점이 지하철과 연결하기 위해 만든 한 지하보도. 공공도로 아래였지만 백화점 이용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나 폐쇄가 가능합니다. 공익에 부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킨 겁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지하면은 철거가 과연 가능할까? 철거요? 철거는 많이 불가능하죠. 철거를 이거 만약에 철거하면요. 예. 철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램프가 차 램프가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 예, 예. 아시죠? 예예. 예. 그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없어지면 주차가 일단 불가능하시고요. 예예. 차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큰 옹장이라는 게 예. 있는데 그걸 다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자라는 거는 시공하고 나서는 철거라는 거는 거의 교회의 존립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점용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그 10년까지 그 계속 점용 허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이 지나면은 뭐 갱신 허가가 들어오면은 갱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갱신을 하면 그러면 계속 무제한 계속 갈 수 그것도 또 10년 영구히 쓸 수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0년이라고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교회. 이 교회는 몇 년 전 공공도로의 지하를 뚫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개의 교회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교회는 구청을 상대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에게 건축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하 연결 통로 자체가 네. 전적으로 사적인 목적에 필요한 어떤 설치물, 공작물인데다가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예. 검토할 때 타구 사례들을 다 열심히 조사를 해서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뭐지 완전히 이런 그 사적인 용도로만 네.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허용된 사례는 극히 없던 걸로 파악되고 아, 예. 그 특정한 어떤 거기만을 위해서 별도로 그 지하에다가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결국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은 구청의 재량권 행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통로가 아닌 예배당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사적 활용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하 점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권자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허가가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을 한 것이고 그 협조 요청에 의해서 서초구청이 서초구청 자체 내의 재량권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상당한 부분도 요청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관할구청은 특혜 논란에 대해 건축 허가 여부는 구청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제 역시도 이 특혜라고 생각을 일부 이견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제 역시도 그래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봤게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건축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피력했습니다. 공공도로를 갖다가 개인 돈을 주가지고 사가지고 그럼 폭이 12m 됩니다. 그 도로를 우리 서초구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준공이 되면은 한 100여 평 그 건물을 우리 그 구청에 또 기부 체납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점용 허가를 갖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1년에 한 1억 8천 정도 그 세입도 그 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가 길을 넓혀주고 건물의 일부를 기부하고 점용료를 내는 것이 공공도로 지하의 점용 허가 조건이 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것이 공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성에게 지장이 없고 약간의 면적을 기부 체납을 하고 약간의 면적을 서초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에 규정된 점용료를 다 꼬박꼬박 낸다면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건축의 방식과 같이 영구적인 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허가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참 누가 일한다고 해서 다 같이 일해줘야 된다 또는 이 사람은 안 해줬기 때문에 다 같이 안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게 이제 선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례가 되는 건 사실인데 예로 들어서 누구가 여기 이면 도로인데 허가를 해달라 라고 들어왔을 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들어가야죠. 건축 특혜 논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허가권자의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하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서지션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초구나 아마 그 허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관청들 입장에서 그 결정이 그 구청의 구민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의 이익과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통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구청이나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단체가 아닌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이 이와 유사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그 허가가 기꺼이 허가가 나겠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착공식 테이프 커팅 및 첫 삽을 뜨는 순서. 한 매체에서 서초구의 이혜훈 의원이 교회 건축 당시 허가를 위해 발로 뛰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니까 기공식 때 기공 예배에 가서 날마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노력했다. 뭐 열심히 했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돼 있었던데요. 그게 이제 제가 한 얘기는 네. 교회가 건축을 하면 누구나 다 교인들이면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죠. 네. 그런 얘기고 저는 뭐 솔직히 정치인이니까 네. 그냥 교회 건축에 대해서 나도 협조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예요. 당시 최종 허가권자였던 전 서초구청장을 만났습니다. 허가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지금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이 교회로서 사실 그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이거 해주면 교회 특혜 줬다고 소리밖에 안 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논상토론도 있어서 뭐 해주지 말자는 안도 있었고 또 상당수는 해주되 거기에서 실익을 뽑아내자 그런 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이 우세했습니다. 전 서초구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당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다시 전화해 보았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청와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거는 예. 현직 청와대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현직 청와대 뭐 출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뭐 또 앞면 있다고 막 이야기도 되고 그런 게 좀 또 주최했겠죠. 처음에 나는 주최했죠 사실은. 네. 거의 지방 밑에 점용화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 다른데 현판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주최했. 국민의 실익적 판단 이런 거 판단해서 그래도 또 전체 우리 그 직원들의 간부들의 의견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가지고 너무 특혜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그때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토록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의 다른 교회나 단체들이 같은 요청을 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과는 별개로 사랑의 교회마저 대형화하는 거냐며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978년 처음 설립된 사랑의 교회. 지성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로 한국 교회사에 자리매김하며 교회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 신앙인으로 세우는 이른바 제자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봉사와 동원의 대상이던 평신도가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결이 아무리 밀려와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 사랑의 교회는 제적교회인 9만의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고민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00명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에 몇 배의 인원을 수용하는 실정. 교회 신축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공간 확보였습니다. 부서에 뭐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은 그 등록 성도가 800명 그리고 출석 성도가 500명일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을 최초 지어진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에는 등록 교인이 9만 명 그리고 출석하는 성도가 한 4만 5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새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사랑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신축을 결정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대법원 맞은편인 서초 꽃마을 구역입니다. 땅값만 1,1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발표 이후 교인들을 비롯한 기독교계 일부 목회자들은 건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크니까 큰 집 짓는 거 당연하다라는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그 사이즈의 문제를 좀 조절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죠. 소위 그 사랑의 교회와 심정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들,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비로 돈을 내가지고 신문에다가 그 건축하지 마십시오라는 커다란 성명서를 한번 내게 되죠. 대형교회 건축을 두고 교계 일부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터건화됐던 시절에 어떤 교회 터건화의 클라이맥스 같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과시적으로 교회 건축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의 엄동설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100바퀴, 200바퀴, 300바퀴, 500바퀴 돌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야말로 이 시간 서초동의 하늘문을 여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의욕적으로 건축을 진행했고 이에 많은 교인들이 호응했습니다. 참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이 건축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감동적인 스토리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을 때죠. 남양주에 있는 자기의 빌라와 상가를 지금으로 말하면 15억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냥 우리 교회에 헌신하셨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상당한 액수를 건축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된 분인데 여러분 1억을 보내왔어요. 완공 전까지 건축 헌금으로 약정된 금액은 총 1,400억 원. 하지만 교회 건축이 석연치 않은 몇몇 교인들은 씁쓸함을 내비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줄곧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는 이 씨. 그 건축 헌금 그 걷는 주일 이후에 이제 그 얼마가 이제
모아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뭐 굉장히 자축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아 이게 사랑의 교회가 아닌데 친구들이랑 네 마당에서 마당이 그때는 이렇게 좀 그 여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사람들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네, 좋았던 게 홍 목사님 생각이 나죠. 홍 목사님 어떻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예,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지 뭐 그런 것들 막 떠오르면 마음이 짠하죠. 예, 지금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예, 다른 분위기니까. 예. 그녀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년 1월 교회는 교인총회를 열어 교회 신축 결정에 대한 승인을 구했습니다. 교인 95%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회에서 건축을 결정하고 8개월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 건축 과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 어떤 질문이나 이의 같은 거는 투표용 뒷면에다 적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그 자리에선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시 건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너네는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뒷분들 옆분들 다 그냥 이렇게 옷을 끌어당기셨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총 예 그냥 앉으라고 그냥 예. 부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축 아무도 못한다고 교회 건축 반대하는 분은 머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교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교인은 건축 과정에 대한 질문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추진하는 거 에 대해서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뜨문뜨문 뭐 생각날 때마다 글을 7편 정도 올렸죠.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교회 내에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개인 뭐 메일이나 쪽지로 왜 이렇게 뭐 교회를 해치는 행동을 하느냐 뭐 그냥 뭐 그만둬라. 제일 뭐 유명한 사건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네, 광고 시간에 네이버에 가면 교회 건축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좀 백기사가 되어달라. 교회 어떤 그 리더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라든가 도움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기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좀 폭넓은 의미로서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교회가 첫 삽을 뜬 지 반년. 신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가 교회의 정신과 가치에서 멀어져 성장 성공 신화에 집착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더욱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원칙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특혜 논란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달 3일 충남 홍성군의 가축이동 제한 조치가 마지막으로 해제되면서 구제역 사태는 사실상 끝이 난 듯 보입니다. 전면 폐쇄되었던 가축시장이 다시 개장하고 가축의 재입식도 가능해졌지만 축산 농가의 시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80여 명의 축산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장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저런 일입니다. 뭐 그런
네, 식사하시기 편하게요. 소를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 600만 원씩 준대는 달라는데 280만 원 받아가지고 소를 어떻게 삽니까? 100마리 묻은 농가가 정부에서 지금 100% 주겠다는 보상을 받아서는 30마리밖에 살 수 없거든요. 의견 구제역에 구제역 발생 후 130여일 종식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된 지금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선 것일까요? 새벽 5시, 채 해도 뜨지 않은 시각, 트럭들이 분주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구제역 파동으로 전면 폐쇄됐던 강원도 횡성의 가축시장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입니다.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소 울음소리에 가축시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그러면. 아유 형님. 아유 죄송 오랜만에. 묻었다랬지? 많이 묻었다. 그 일주일 많이 묻었더라고. 며칠 묻었는데 아주 대구장에 따르더라고. 아유 씨발 탁 붙어지고 그랬는데 뭐.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진장 많았다 그래. 하여튼 우리 동네도 한 천 마리 까졌어. 구제역의 여파 때문일까 시장에 나온 소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소유 없냐 나 어떠냐? 와 이제 다 있어. 똑똑 준비 안 해도 잘했다 야. 첫 장에 시바 아주 저기 저 송아지 14마리와 암소 17마리 등 30마리 이상의 소가 시장에 나왔던 이날은 그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발이 묶여있던 농민들에겐 시세를 가늠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축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반드시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방역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이도 말고 260만 원 줘. 260. 반대 260. 아 새끼가 나이는 네 살이야. 나네살 이빨이 없어 이빨이. 나이는 네 살이야. 이빨이 빠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50개월이 50개월. 50개월이면 뭐 이빨이 빡 빠졌지. 사람으로 할 때는 한갑대로. 사람으로 할 때는 한갑대로. 한 잡은 씨가 저리가 주에 오서 많이 살려주세요. 한 잡은 꺼져. 한 잡은 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내놓은 소보다 동향을 살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던 이날.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농민들은 다시 소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오늘 눈치만 보러 나왔지 실제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시세가 점점 떨어질 때 말이고 안 사는 거야. 그럼 이거 더 떨어져서 소 키우는 사람 다 망해고 자빠지는 거 아니야. 정부가 사실상의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지만 아직 농민들 사이에선 구제역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한 한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남 씨. 한 번 안 떨어져요. 세 번 네 번씩 떨어지는데. 요즘 똑같은 자가 계속 반복. 아니 똑같은 자 몇 번씩이지. 저희는 양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신고했는데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기회를 떼서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쨌거나 뭐 이번에 다 신고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군민과 축산이 하나 되는 또 신과 연결까지 출발해 봐야죠. 지난 구제역 파동으로 200여 마리의 한우를 땅에 묻어야 했던 곽승영 씨. 뭐 하시려고 이걸로?
이거 이제 맞춰야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로 뭐 하시려고요? 로 불을 이제 해서 여기 이 축사 바닥을 전수 불로 지질라고요. 물 청소와 소독 과정을 거치고도 혹시나 모를 구제역 균에 대한 불안감에 농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한 걸 좀 미심쩍은 거 있으면 다 떨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소독약 뿌리고 생석회 뿌리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검사 맞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 저기 있는 이제 톱밥 같은 거 갖다 이제 깔고 그렇게 하고서 소가지 넣어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새 소를 들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축사에 소를 채우지 못한 농민도 있었습니다. 두려워요. 지금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제가 여태 목장하면서 일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1년에 한두 마리는 잘못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묻어버리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상황 좀 급박해갖고 좀 구제역 당시 64마리의 젖소를 축사 바로 옆 공터에 매몰해야 했던 조경호 씨. 아 이거 묻는다고 그랬을 때 아유 그냥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냥. 뭐 안 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그 심정은 좀 못 봤어요. 좀 묻는 거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가 착유하는 곳이에요. 이제 우유 그, 예, 젖자는 곳이에요. 이제 우유 소들이 이제 한 마리씩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번에 여섯 마리가 짜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이제 두 마리씩 항상 1년 거르지도 않고 하루에 두 번씩 돌아갔던 데거든요, 여기가. 언제나 소들로 가득 찼던 곳이지만 제 입식이 늦어지면서 설비들은 넉 달간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구제역 터지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는 건 처음이에요. 물론 소독하려고 그냥 겉에다 뿌리기만 했지 이거 이게 들은 건 처음이에요,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이게 그 12월 21일 날 묻었으니까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넉 달 만에 만져보는 것 같은데 지금 횟수로. 23살의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소 25마리로 시작했던 이 일은 조 씨와 두 살 난 아들 그리고 부인 세 가족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현재 살처분도 수는 64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처분도 수가 64마리 정도 나온 거고 보통 보면 이제 한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까지 키웠습니다. 그 우유 양으로 따지면 한 1톤 정도, 1000kg 정도 짜고 있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는 왜 제 입식을 서두르지 않는 것일까? 젖소 시세는 이제 종종 연락이 오는데 이제 저희가 살 수 없는 터무니없는 시세라 그 우선적으로 돈도 없을 뿐더러 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없다 보니까 또 소값은 이제 천정부지 그냥 뛰기만 하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보상받는 거는 뭐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소값은 지금 뭐 최하 400에서 500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 갖고 지금 알아볼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살처분 보상금 받은 그 통장입니다. 이게 보상을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5,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소 64마리를 모두 매장하고 받은 돈은 5,600만 원. 1차적으로 전체 지급액의 5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료값 한 3천만 원 내고 한 10만 원 남아있네요. 지금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많고. 지난 1월 구제역으로 젖소 79마리와 한우 21마리 총 100마리를 살처분한 이종윤 씨 부부. 새벽에 일어나서 착유하고 우사 뭐 환경 정리 이제 뭐 시켜서 분뇨 처리라든가
사료 주는 과정, 그런 과정을 다 겪다가 넋 놓고 살았죠. 맥 빠진 사람이죠, 맥 빠진 사람. 할 일이 없으니까. 살처분 이후 부인은 난생 처음 부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티커 한 장을 붙일 때마다 15원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죠. 반대를 했죠. 내 마음도 더 아프고 또 아이들 보기에도 우리가 소문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가슴을 찢죠. 그런 부분에서. 소들이 매몰된 후 보상금도 나왔지만 부부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당 지금 100만 원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송아지에서부터 차기소 전부 다 그냥 일단 부당 100만 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부지역이 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를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지금 정부에서 고시안을 내놓는 가격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매매되는 가격 차이 상당한 갭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과거에 내가 100마리를 묻었지만 그 보상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0마리 살까 말까 하는 그런 형편이죠. 현재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젖소들은 우유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저가의 젖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보상 기준은 이 젖소들의 거래 가격에 맞춰져 있어 보상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러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 것일까? 농협에서 그 매달 조사한 게 있답니다. 예. 그 농협 조사 시세가 뭐랄까요? 좀 믿을 만한 그 가격 기준이 되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기란 믿을 만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정부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농협 측의 가격 책정에 대해 문의해 봤습니다. 네. 실제로 젖소의 이 능력이 좋은 소가 거래되는 대표 가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젖소 시장 자체가 좋은 소는 그렇게 거래가 안 됩니다. 자기가 다 기르지. 그렇죠. 능력이 낮은 소는 거래돼요. 예예. 예. 그럼 정부는 기준을 뭘로 할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농협 그 조사 시세라는 거는 네네. 어쨌든 우유 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실 이제 젖소 농가들한테는 별로 이제 소용 필요가 없는 그런 소들이 이제 유통이 됐던 거고 그 동안. 그렇죠. 사실 능력이 일반 젖소 농가가 생각하는 능력이 좋은 소. 어? 네네. 그런 소의 거래 대표 가격은 볼 수 없어요. 농협 측은 조사 방식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농가에서 개인들로 거래한 거를. 네. 네. 그 딩딩은 전화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시민한테 끊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료의 객관성이 좀 신뢰가 좀 떨어지죠. 아, 농협 조사 시세라는 것도. 예,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 우시장처럼 막 이렇게 검증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예예. 예. 그렇다면 정부의 보상가와 실제 거래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얘가 한 50kg 정도 나온 애거든요. 그 정부에서 말하는 시세라면은 얘가 한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정부에서 말하는 시세. 예. 그 돈 받고 실제로 팔 수 있나요? 지인이나 이제 진짜 내가 특별히 친하고 서로 믿고 하는 그 농가들이 얘를 달라 그러면은 시세로 따지면은 뭐 한 500만 원, 400만 원, 450에서 500 정도는 아, 실제 제가 팔 수. 그렇죠. 그럼 정부 쪽 시세보다 엄청 비싸네요. 아니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탁산 행정이고 자리에서만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구제역 파동은 끝났지만. 축산 농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잃고 정부의 100% 보상 약속을 믿었던 농민들.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여기 네, 스티로폼 깔아 쓰죠. 아, 이렇게 까셨구나. 네, 스티로폼 아니면 네. 자식 같은 소를 다 그냥 살처분하고 보상비는 옛날식으로 조금씩 주니 그 돈 가지고 3분의 1도 못 사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참 눈물 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보상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라를 상대로 뭐 정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봐봐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직접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제 친구들도 그래요. 술 먹다가 딱 얘기하면 야, 니네 보상 다 받았는데 뭘 자꾸 그러냐 해서 그것도 얘기를 해요. 야, 송아지 한 마리 8만 원 준댄다. 어떻게 하냐. 그건 뭔 소리냐. 100% 다 해준다는데. 이래 다. 그러면 그러냐. 그때서 그래요. 제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냥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적인 보상이 우리가 묻은 소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든 가축들을 떠나보냈던 농민들은 이제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